이번에는 제규어 모양을 가급적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까레를 접어 준비합니다. 먼저 활용할 패턴과 영역을 정하세요. 이제 연푸른색 부분은 잘 접어 제규어 영역 아래로, 연 붉은색 부분은 최대한 반듯하게 접어 짙은 붉은색 영역 아래로 감춰주세요. 그 다음 까레를 뒤집어 지시선을 따라 접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사선 접기와 비교해 보면 제규어의 얼굴이 좀 더 중앙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차이지만 목에 둘러졌을 때에는 꽤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볼까요? 원하는 패턴이 최대한 중앙에 오도록 까레를 접어서 준비하셨죠? 이제 레가테 스카프링을 까레에 끼우세요. 스카프링이 없다면 적당한 크기의 반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원하는 패턴이 주름에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스카프링이 목 앞쪽에 오도록 까레를 두르고 남은 자락은 앞으로 늘어뜨려 주세요. 먼저 스카프링을 정중앙에 오도록 조정할게요. 까레의 남은 두 자락이 같은 길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도 상관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길이를 좀 더 맞춰주고 싶다면 여기서 조정하셔야겠죠? 짧은 자락을 먼저 조정해 볼게요. 이미 목에 둘러진 까레를 조금 당기면 긴 까레 자락을 짧게 만드는 동시에 짧은 자락을 전체적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 결과 짧은 자락과 긴 자락의 차이가 줄어들겠죠? 이제 긴 자락을 가져와 대략적인 모양을 살펴보죠. 긴 자락은 반대편의 매끈한 자락과 대조되어 핸드롤링 부분이 조금 밉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 뒤에서 그 자락을 꼬아 핸드롤링을 조금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이제 양 자락을 스카프링 안으로 각각 통과시켜 주세요. 이때 짧은 자락을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양쪽 자락의 차이를 아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잘 매만져 완성하세요.